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2023년 7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과 같이 자, 뽑아보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양자리부터 해서 자, 총운과 그리고 금전운, 연애운, 직업운,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 카드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자, 별자리별 운세를 자,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제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해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의 7월의 총운은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해서 이쪽 저쪽에 대한 어떤 가늠하는 행동을 하실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쪽 저쪽을 재본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는 금전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연애도 해당될 수도 있고 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보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자 강아지 카드가 붙었거든요. 개 카드가 붙어서 이거는 친구 믿을만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믿을 만한 사람과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믿을 만한 친구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수입의 창출을 의미하게 되는데 내가 팀워크,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술로서 뭔가 하면서 금전적인 창출이 있게 되고요. 그게 여우카드가 같이 붙음으로 해서 정말로 직업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이익 창출 이루어지면서 금전운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모든 걸 마감하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이고요. 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종료,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헤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뭐 결혼을 한다?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의미로서 어떤 상황의 종결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운에서는 이게 자, 문서를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실력이나 문서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건 합격의 통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우리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좀 뭔가 중요한 어떤 합격 증서, 합격에 대한 어떤 뭔가 대비하는 것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곳에 채용 시험이나 뭔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넣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또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좋은 카드는 뭐냐면 이 카드는 이쪽 저쪽
소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정보를 나누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정보를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심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의논해 보고 자 그런 카드가 우선은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 그 속에서 자 책이 또 보이거든요. 이 책은 연구하라 공부하라 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만약에 직업운에서 뭔가 좋은 자리가 나오고 기회가 나오면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자 그런 의미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있잖아요. 비밀을 또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쩌면 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여기도 지금 약간 비밀의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나눌 만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양자리의 어떤 7월 별자리별 운세의 총운은 두 가지 가지고 저울질한다. 거기에 내가 믿음이 가는 친구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금전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연애는 어떤 시작의 계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문서를 넣을 계기나 합격에 승진에 이런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양자리별 운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또 우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뽑아볼게요. 황소자리 총과 자 금전운 연애운 자 직업운 자 좋은 카드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사람들끼리 뭔가 토론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고 조금 우겨보기도 하고 자, 그런 카드가 카드에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구름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름으로 해서 뭔가 주장하고 그런 면이 있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약간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뭔가에 대해서 주장하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결론은 나지 않고 조금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가열차게 어쩌면 사람들과 같이 어느 게 정답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기 보면 컵 8번이거든요. 컵 8번이어서 컵 8번이고 책이 나왔으므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뭔가 포기하고 그리고 약간 비밀적인 요소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비밀 같기도 하고 밝혀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안 받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약간 비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황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지금 칼이 있고 거기에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연애 카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노련한
남자 카드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이 막 걱정을 하고 잠 못 자고 이랬는데 남자분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너무나 휘둘릴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연애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은 굉장히 노련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이게 행맨 카드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고민이 되고 거기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조금 좀 우울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중하면서 한 달을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조언 카드가 진짜로 태양 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에 굉장히 좋은 카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허수자리 분들 이번 달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초운도 그렇고 금전운과 연애운과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사실은 모든 카드들이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카드가 이렇게 좋은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은 분명히 다음은 이 어두운 마음과 뭔가 잘 되지 않는 토론, 잘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성과로 나타날 테니 조금 이번 달은 자중하시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황소자리, 별자리별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그 다음 별자리, 쌍둥이 자리 제가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쌍둥이 자리 운세 여러분들께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뽑아보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으로 보면 문 카드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불안함, 어떻게 진행될지 모름, 걱정됨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 같이 레노먼드 카드가 같이 클로바 카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행운, 잠시 동안의 행운, 행운이 있는 이런 카드가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함이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행운으로서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실 문 카드는 웨이트 카드에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주는 카드.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함,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숨어 있음 이런 의미가 다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 해석에 문 카드가 인간의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이런 의미가 저는 많이 들어가서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 이런 게 들어간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카 초운으로 보게 되면 문 카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그리고 클로버 카드가 같이 붙음으로 해서 단기적인 행운 이렇게 해서 자,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자, 미래는 달라진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부활을 의미하게 돼서 법률적인 것 그리고 뭔가 심판을 기다리는 것 정당하다면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도 관련할 수 있고요. 심판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당하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별 카드, 자, 레이먼드 카드에서는 별이라는 어떤 목표가 같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카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소식,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뭔가 소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주 5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들이대는 이성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나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좀 많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누가 있다? 자, 공카드는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 스폰스 이런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다? 그 연애운 중에서 정말로 나를 든든하게 응원해 줄 그 누군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문 카드와가 좀 일맥합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끝난다. 데스 카드. 자, 까마귀가 죽었죠. 그래서 데스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 데스 카드는 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좋은 거는 여기에 물고기 카드가 따라 붙었습니다. 자, 물고기 카드는 뭐냐면은 현금 유동의 흐름에 좋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영업을 하거나 내지는 장사를 하시는 분은 뭔가 끝이 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금전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둘러싸여서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부터 8개월간 뭔가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아마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까마귀가 칼 사이에 있음으로 해서 주도권은 없고 뭔가 견뎌야 하고 눈은 가렸고 그죠? 눈은 가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 카드가 자 카르마 카드죠 같이 붙어서 노력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이 될 것 같다. 자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은 이번 달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신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이전에 있던 일이 부활하면서 결론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소란스럽지만 그 안에 좋은 사람이 같이 있고 직업운에서는 금전적인 끝나면서 금전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개자리 운세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 자 개자리 자, 개자리 운세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자리 여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운으로 보면 자 데빌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빌은 뭔가 묶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사랑에 묶이고, 조직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습관에 묶이고, 모든 것에 뭔가 묶여서 쉽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뭐 카드? 중독성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좋아 라는 그 상황이 끌려, 왠지 끌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습관이나 이런 면도 잘 끊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뭔가에 묶이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여서 이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딸려 있냐면 남자 카드가 같이 붙어 있으므로 해서 남자가 나를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남자의 어떤 말, 언어 이런 것들에 나 너무 지배받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본다면 펜타클 4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아껴서, 전략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뭔가 좋은 금전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자, 우리 계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변화보다는 아껴서 실용적으로 유지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친구와도 관련이 있네요. 혹시나 돈에 대해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하거나 내지는 뭐 빌려야 하거나 뭐 돈에 대해서 약간 얽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사실은 안정적인 절약하는 금전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 자, 사람과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얽히게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랑운에서는 축배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세 명에서 잔을 들어서 자, 여기 월계 나무잎이 보이죠? 그러므로 해서 사랑을 들어서 축배하는 카드로 긍정적인 운이기는 한데 뭡니까?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 셋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축하할 일은 괜찮은데 둘이서 하는 연애운에서는 약간 찜찜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새로 시작하거나 약간 가벼운 마음의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여기에서는 나옵니다. 자, 연애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에서는 노련한 어떤 직업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에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큰 변동을 약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커다란 변동이 있다고 계자리 카드, 계자리 분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노련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가 오기는 분명히 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근데 여기가 좋은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고 자, 사랑 감정의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제안이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또 크게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게 어떤 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계자리 분들은 여기 데빌도 그러면 남자가 데빌 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때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얽매이기도 하는, 할 수 없이 얽매여야 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요거는 조금 긍정성을 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계자리 분들의 7월 운세를 정리해 보면 뭔가 약간 매인다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금전운은 아낀다, 연애운은 즐겁다,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직업에 크게 변화가 있다,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자자리 분들은 하기 싫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기 싫은 카드. 자, 그래서 하기 싫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잔에서 뭔가 잔을 주는데 잔 세 개가 있어서 잔을 한 개 더 주는데 그 잔을 받기 싫어, 뭔가 하기 싫어 라는 의미가 카드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근데 구름 속에서 지금 이 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잔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하기 싫지만 힘을 내서 그 잔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고요. 거기에 자 영광의 태양 카드가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제안을 받으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정말로 너무 카드가 재밌는 거 있죠. 보세요. 자, 이거 제사상체를 놨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까마귀가 보면 컵 7번 카드인데요. 컵 지금 이게 컵 9번이네요. 아, 컵 9번 카드에 너무나 맛있는 게 지금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 카드가. 원래 이제 웨이트 카드의 컵 9번 카드는 상인의 카드라고 해서 상인에 만족하는 카드거든요. 여기 바나나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컵에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죠. 그러므로 해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카드죠. 그래서 성과가 있는 카드가 어떤 걸로 SNS.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SNS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상인 카드이기 때문에 사자자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카드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떤 걸로 SNS 통신으로 홍보 많이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운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마주하고, 자 반지 카드. 자, 이게 바로 약혼 카드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뭔가 서로의 언약식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반지 카드가 같이 붙어서 여러분 사자자리 여러분들, 자 잔을 받아라, 약혼을 해라, 서로 서약을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연애운에서. 자, 근데 직업적인 운은 좀 별로예요. 자, 시커멓고 좀 이상하죠. 여기 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약간 도둑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스파이, 내 거를 야금야금 가져가는 사람,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의 등장 까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라? 도둑놈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소모적이면서 약간 주변에서 있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신입사원처럼 처음 어떤 뭔가 일을 맞이해서 정말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라는 카드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자 잔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SNS를 하시고, 직업적으로는 연애운에서는 뭔가 서약이나 뭔가 약속이 있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주변을 좀 잘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열심히 하라, 어떤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자, 이렇게 사자자리 운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운세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처녀자리 운세. 자, 들어갈게요.
자, 천여자리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총운에 데빌 카드가 붙고 거기에다가 광 카드가 붙어서 건강적인 면에서 우리 천여자리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중독된 것, 그리고 뭔가 나를 올가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를 요하는 카드가 자 우선은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 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뭔가 주의를 주고요. 또 하나는 데빌은 묶여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데 광 카드는 종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대적인 의미의 카드가 조금 묶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종료와 묶여서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잘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동시에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천여자리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중독되어서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생각도 될 수 있고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묶여있는 어떤 상황들을 데빌은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타워가 붙었어요. 그래서 별스러운 일이 생긴다 요런 의미입니다. 자, 타워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야인데 이렇게 탁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별 카드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또 당첨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오버하는 건데, 자, 어쨌든 청약 갑자기 뭔가 당첨되는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크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미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타워는 매우 큰 변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온다. 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크게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연애운에서는 펜타클 에이스, 어떤 제안이 있는 겁니다. 실속적인 제안, 금전적인 제안, 결혼의 프로포즈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이 카드는 공식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식적인 프로포즈, 남들 앞에서 하는 프로포즈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도 실속적인 연애로 나아가는 어떤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변화가 있다. 휴가, 해외, 그리고 뭔가의 마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거죠. 그래서 마감하고 휴가를 가는 카드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어떤 것은 너에게 단기적으로 행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약에 조금 답답하고 묶여 있고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될 거, 빨리 해결이 되지 않지만, 자, 궁극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지만 궁극으로는 그거는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안 좋습니다. 우리 전자리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묶이고 막히고, 자, 요런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묶이고 막혀서 뭔가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떤 행운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리 분들의 총운은 어쨌든 이번 달은 약간 웃기면서 단절, 막힘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새로운 것을 또는 향해관에서 나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단절과 묶임 속에서 새롭게 나아갈 것이고, 금전운에서는 별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제안,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휴가, 그리고 모든 것이 아마 다 행운이 될 수 있으니까 행운적인 면을, 단기적인 행운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의 운세 뽑아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자, 전칭자리 여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4. 자, 그래서, 돈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있고, 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는 카드가, 이번 달 초운으로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초운이 되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많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을 거고 움직이는 것과 이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꽃다발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움직이든 아니면 변화를 주지 않든 간에 어떤 제안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뜬금없나요? 자, 제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안에 관한 사항이 오거든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사실은 좀 별로입니다. 굉장히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자, 컵 9번은 사실 상인의 카드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좀 좋아 보이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는 약간 소모적이고 뭔가 안에 쥐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안으로 보면 약간 내실이 부족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금전운인데 안에는 내실을 높여야 훨씬 금전적인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안에를 세심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회운입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뭔가 이번에 재회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마찬가지죠. 그럼 변화에 대해서 뭔가 제안이 들어온다면 꽃다발이기 때문에 재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칭자리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달에 뭐가 좋다? 재회운이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의견이 많고 분분합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동료들끼리 의견을 나누게 되고요. 토론하게 되고요. 서로 내게 맞다, 니께 맞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타워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직업적인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토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달에는 명확하지 않다. 아시겠죠? 전칭자리 여러분들 뭔가 달 카드와 구름 카드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은 이번 달에는 명확하지 않다.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은 이번 달에 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안을 받는다에 대한 고민 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애운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재회에 관한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는 받아도 괜찮다. 자, 그런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멋져 보이나 안에 내부적인 어떤 체크가 필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뭐 상승을 위한 토론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아 볼게요. 까마귀 카드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자, 까마귀가 사실 신의 전령사죠.
정갈다리 분들 이번 달 운세 아주 좋습니다. 정갈다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스워드죠. 자,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 공부한다. 자, 그리고 나의 행동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카드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자, 지금 하시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책과도 관련이 있게 되죠. 책. 자, 그리고 또 비밀과도, 사실은 책은 비밀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한 비밀과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비밀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비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 소식이 옵니다. 목표를 향한 소식.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소식이 날라올 것 같다. 아주 큰 거. 자, 별은 멀리 있지만 아주 멋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아, 달이죠, 달. 자, 달은 인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레노먼드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빠르게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에서는 이 카드는 자, 내가 인기인이 되는 카드입니다. 스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양다리를 해라. 자, 두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자, 짝이 애매하신 분들은 두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열쇠 카드가 같이 붙음으로 해서 너의 양다리가 열쇠야. 그 무슨 뜻입니까?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예견하는 카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의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는 자, 이쁘게 해야 됩니다. 자, 풀 메이크업 장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하게 흑수구리하게 자, 경상도 말로 그런데 자, 이상하게 해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해서 자, 풀 메이크업 하고 어디 나갈 때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내가 밤에, 그 다음에 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면에서 다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금전과 굉장히 결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어떤 부서 이동,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 대한 제안, 이런 게 있거든. 자, 빨리 선택하세요. 그러면 공카드는 재정이 든든한 재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제안, 실속적인 거, 금전에 좀 좋은 거, 유리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면에서 실력을 갖춘 남자다 카드가 나오네요, 이 카드에는. 자, 그러면 요게 자, 킹 완즈거든요. 킹 완즈하고 그다음 남자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 그리고 실력을 갖춘 남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영향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남자를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남자를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어쩌면 좀 멋진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우 좋고요. 금전적인 면에 좋은 소식이 올 거고, 연애도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행위가 굉장히 좋고, 양다리를 걸쳐라 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제안, 그 다음에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이번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우선은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자 카드 중에서 메이저 카드가 사실은 안 나왔고요. 마이너 카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 쏘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8번이 나왔거든요. 소소한 금전운이 좋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소한 금전운이 좋음. 열심히 내가 노력함으로 해서 이득이 있고 실질적인 득이 있게 되는 것이 자 펜타클 8번이죠. 거기에다가 뭔가 소식이 오는 남자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소식이 아마 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이 오거나 어떤 소식이 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와중에 아마 어떤 변화나 그런 게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사실 좀 별로입니다. 소드 에이스, 그러니까 소드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인 면에서는 명확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실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어떤 투자나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것은 시작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뭔가 끝내면서 새로운 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을 맞고 뭐가 있는데 새로운 게 시작되기 때문에 끝 속에서 새로운 선물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끝을 내므로 해서 명확한 결말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이 싹 뜨는 카드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카드죠. 어쩌면 결말과 시작이 같이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 여기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우합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펜타클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찬바람 불고 거기에다가 돈이 조금 어려운 카드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좀 궁핍한 카드긴 한데 서서히 성장해서 큰 나무로 갈 것임을 예견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평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뭔가 분명히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나를 어떤 평가해준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여러분들은 이번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 그리고 나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제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여성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의 총운을 보게 되면 어쨌든 나의 어떤 나의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실을 다지고 새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애는 끝남과 시작이 존재하게 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제안 속에서 어떤 여성이 등장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수자리 여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아 볼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달에 뭔가 끝난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게 지금 칼 좀 많이 안 보고 싶었는데 유달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자 칼이 많이 딸려 나왔습니다. 몹시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소드 10번이 나왔거든요. 소드 10번은 뭔가 어떤 것이 종말, 결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약간 고통스러운 끝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구름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종결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찝찝함이 따라붙는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카드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를, 자, 지금의 생각하는 것에서 한 4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어떤 카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금전운에서.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전운에서는 쉽게 결론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더 있어야 결론이 난다. 그리고 금전운에는 여성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도 엄청 걱정하는 카드죠. 자, 걱정하는 카드여서 연애운에서 자, 걱정하고 잔모로 이두는 여자가 있고 거기에 남자분도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연애운에서 너무나 조금 약간 걱정하는 카드가 있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떠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답 카드는 여기에 내가 닷을 내렸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에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고 싶지만 변화를 줄 수 없다. 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은 갈 수 있지만 변화는 줄 수 없어서 닷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변화를 주고 싶지만 직업적인 안정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친구를 믿어야 한다. 뭔가 결론을 자, 내가 충실한 보호자, 나를 내가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 모두 믿어야 한다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렵게 끝나고 마감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자, 신임이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카드가 조언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뭔가 끝남을 예견하게 되고요. 그게 끝남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이.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한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걱정, 염려, 그리고 뭔가 잠 못 이루는 것 이런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를 믿으세요. 자, 이렇게 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운세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만 하면 되죠. 물병자리하고 물고기자리하고 두 개만 하면 되죠. 자, 물병자리 운세 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은 뭐가 좋냐? 직업적인 면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뱀 보이시죠?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4번이 나옴으로 해서 내가 뭘 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잔이 나왔으므로 해서 뭔가 자, 그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제안을 하기 싫지만 나중에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 되어서 잔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약간 권태기 뭔가 하기 싫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조금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뱅카드가 나온 거는 뭐냐면 노련함을 의미합니다. 노련함을 의미하게 돼서 잘 분석해 보시고 어느 게 정말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인가를 선택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 말고 타인이, 울병자리 분들에게 타인이 등장이 중요하게 와 있다면 그 타인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물병자리 분들에게 나 말고 상대방, 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는 카드가 이번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안을 받아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굉장히 노련하게 잘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집, 가정, 집과 관련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집안, 우리 집, 뭐 문서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결론을 낸다고 내는데 어떻게 한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자, 이게 소드 킹이고 거기에 토성 카드가 같이 있고 여기에 카르마 카드가 같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결론을 내도 이 결론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든지 헤어지든지 제외하든지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 결론에 대해서 약간은 인정하고 좀 뭐 그러니까 운명이야 이렇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매우 유능한, 성숙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상이 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휴가 가면서 어쩌면 보너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평가가 매우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고 잘 판단해 보고 금전과 관련되면서 판단을 잘 하라 요렇게 좋은 카드가 뜬네요. 자, 그러면 소드 7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거를 볼 수도 있고, 자, 이거 이 카드와 같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볼 수도 있고 적이 내 거를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들과 나 사이에서 어떤 약간 줄달리기 요런 것을 잘 해야 되는 카드가 소드 7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거를 볼 수도 있고 그가 내 거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내 안은 많이 볼 수도 있죠. 남들 거.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남들 거를 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남들이 내 거를 본다는 것은 어쨌든 단속을 열심히 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물병자리 분들은 어떤 제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라. 자, 금전운은 집과 관련이 있다. 자, 사랑은 카르마가 있으니까 이번에 선택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보상과 성과가 있다.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얻을 수도 있다. 요렇게 자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고기 자리 운세 자 뽑아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잘 입은 데 카드가 이쁩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에 엄청 좋습니다. 자, 아까 그 시큼한 카드들을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이 카드를 뽑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저지먼트, 재회나 부활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법률적인 일들이 나한테 정확하게 언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잊혀졌던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만나게 되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왔으므로 매우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든 간에 분명히 좋은 결론, 입사한다 이 뜻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내가 노력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스트렝스 카드니까 있는데 거기에 열쇠가 붙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 투자나 아니면 뭔가 나오기로 한 거 이런 면에서는 매우 성과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자, 결론이 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죠. 미래에 대한 이상형에 관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결혼할까? 아니면 우리 사귀어볼까?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매혹적인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페이지 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고기자들 분들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약간 불명확한 그리고 두서없는 약간 지레짐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다 밝고 긍정적인 카드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펜타클 9번은 요게 뭔가 우리가 안정적인 금전은 매우 평화로운 거 요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편지로 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일이 있으면서 문서로 오는 어떤 일들이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카드와 이 카드와 맞아떨어지면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번 달에. 자, 직업적인 측면에서만 조금 어떤 비밀적인 요소가 있어서 괜찮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문은 뭔가 심판, 재회, 부활, 그리고 법률적인 소식이 오는 것, 그 다음에 결론이 나는 것, 그런 거 다 되고요. 그게 태양 카드가 같이 붙음으로 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연애에서도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은 좀 별로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내실을 기하는 어떤 소식이나 문서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2023년 7월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달 8월 운세로 다시 찾아올게요. 자, 감사합니다.